네, 반갑습니다. 배정규입니다. 이 동영상은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동영상입니다. 네, 여기에서 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제 교육 동영상을 쭉 올리고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거로는 대구에, 그리고 경기도 양평에 재은심리상담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은심리상담센터의 이름의 뜻은 재주를 은혜롭게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튼 재은심리상담센터를 대구와 양평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 연락처는 전화번호는 053-612-6666, 053-612-6666. 그리고 또 혹시 핸드폰으로 해서 연락하실 분은 010-8545-3844, 010-8545-3844. 요거는 우리 센터의 김재은 부원장의 핸드폰 번호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구와 양평에서 재은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에, 제 채널의 이름은 촛불배정규&재은센터라는 채널 이름이고요. 그다음에 이 채널에 제가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멤버십의 이름은 촛불배정규 후원회이고요. 일반 회원은 월 4,990원, 열성 회원은 월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멤버십에 가입했을 때에 특별한 혜택이 있느냐? 처음에는 제가 이제 혜택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 멤버십은 제가 올해 6월에 만들었습니다. 그전에까지 계속 무료 채널로 운영을 하다가,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도 수익을 조금 올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유료화를 했는데요. 뭐 유료화를 했다고 해서 이전에 무료로 쭉 보시던 분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거나 한건 아니고요. 아무튼 유료화를 했는데 하면서 이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좀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영상이 공개가 되기 전에 미리 한 주나 두주 앞당겨서 미리 보실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뭐 댓글에 제가 열심히 답변을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제가 다음 카페를 하나 만들었는데, 6월에 그 카페에 회원, 정회원 자격 또는 열성 회원 자격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특전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막상 운영을 해보니까 제가 하기에 좀 되게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체의 특전을 다 그냥 없애고 순수한 후원회로 그냥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을 뭐 미리 볼수 있다든지 이런 특혜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카페 가입할 때에 어떤 회원 자격을 더 높여드린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또뭐 댓글을 달아드리는 것도, 댓글을 잘 달아드리고 싶었지만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글 남겨놓으시면 댓글을 달아드리고 싶었지만, 최근에도 제가 한 두어 달 동안 좀 가벼운 우울이 오고 하다 보니까 댓글을 거의 전혀 못 달아드리고 지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특전이 없다 생각하시고 그냥 순수하게 배정규가 참 그래도 좋은 동영상을 많이 올려줘서 고맙다 해서 내가 후원을 좀 해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멤버십의 이름은 촛불 배정규 후원회이고요. 가입하는 방법은 제 동영상마다 전부 다 보면은 왼쪽 하단에 보면 가입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거 눌러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일반 회원은 월 4,990원, 열성 회원은 월 3만원으로 그렇게 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식,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로 계속 이제 동영상을 올리다가 보면은 제가 교육 자료든지 또는 뭔가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싶어도 제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카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원래 6월에 만들었는데, 그 카페 이름도 촛불배정규&재은센터라는 이름으로 제가 카페를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그 카페가 저의, 그리고 재은심리상담센터의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와 관련된 어떤 일들을 홍보할 게 있으면 그 카페에다가 글을 올릴 거고요. 또제 교육 자료 같은 거를 올려야 되면 그 카페에 올릴 거고,
그리고 뭐 제가 어떤 제 생각이라든지 글로 정리를 하게 되면 그 카페에 올릴 거고요. 논문이라도 한편 번역하면 그 카페에 올릴 거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그때그때 소식을 좀 바로바로 받아보고 싶다. 또는 강의 자료 같은 거, 이런 것, 또는 번역했는 자료 같은 거, 이런 걸좀 참고하고 싶다 하시면은 꼭 카페에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카페, 촛불배정규 앤드 재음센터입니다. 제가 이제 이 운영하고 있는 재음심리상담센터는 대구와 경기도 양평에 있는데, 대구에서는 저하고, 그리고 김재은 부원장, 그리고 김시우 부원장, 이렇게 세 사람이 일하고 있고요. 경기도 양평에는 저 혼자, 제가 한 주는 대구에 있고, 한 주는 양평에 가고, 이런 식으로 한 주씩 번갈아 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에서는 저 혼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익히 알다시피 심리학 박사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전부 다 심리학 공부를 했는 사람들입니다. 심리학 안에서 임상 심리학이 주 전공입니다. 우리 김재은 부원장은 현재 심리학 박사 과정 마지막 한 학기 이제 수업을 남겨두고 있고요. 상담 경력은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원장, 김시우 부원장은 심리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고, 이제 논문만 남겨두고 있고요. 상담 경력은, 지금 한 8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재은 심리 상담센터에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크게 볼때세 가지 일입니다. 하나는 심리 상담, 그리고 또 하나는 줌 교육, 또 하나는 현장 교육,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리 상담의 경우에는 대면 상담을 하면 좋지만, 대면 상담, 직접 저희 상담센터까지 오셔서 대면 상담을 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줌으로도 상담하실 수 있고, 또는 전화로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하고 있고요. 상담료는 저는 엄청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저는 상담료가 1시간에 30만 원. 전화로 상담할 경우에는 기본이 30분입니다. 30분에 15만 원.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재은 부원장과 김시우 부원장은 저에 비하면 상담료가 많이 저렴하죠. 다른 일반 상담기관에서 받는 것과 비싸게 받고 있는데요. 1시간에 10만 원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워낙 상담료를 비싸게 받다가 보니까 저한테 상담을 받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좀 불편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용기를 내신다면 공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뭐두 번, 세 번, 네 번, 몇 번이라도 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무료로 상담을 받는 조건은 뭐냐면, 이렇게 줌에 제가 이제 올려놓은 공개 상담을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한 30여 편의 공개 상담이 올려져 있거든요.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1년 정도 동안 올린 게한 30여 편 올려져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얼굴만 이렇게 화면으로 나가고, 그런데 이제 목소리는 상담을 의뢰하신 분의 목소리가 들리죠. 그 목소리와 사연은 이제 공개가 되는데, 이 사연에서도 너무 개인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제가 편집해서 다 잘라주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그래서 목소리와 사연이 유튜브에 이렇게 공개가 되는 조건으로 무료로 저한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용, 이 본인의 목소리와 사연이 유튜브에 공개가 돼도 좋다라고 그런 용기를 내실 수 있는 분은 무료로 공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저희는 이제 조현병 조울증 전문 상담 기관입니다. 조현병 조울증, 그리고 조현 정동장애, 그리고 심한 우울증이 저희들의 주 전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심리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줌 교육은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매달 단위로 등록을 받는데, 하지만 이 줌도 전체적으로 쭉 순서는 있는데, 9월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8월까지 해서 1년간 강의가 진행됩니다. 강의가 있고 질의응답이 있는데요. 강의는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줌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때까지는 제가 혼자서 강의를 쭉 해왔는데, 이제 올해 9월부터는,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부터입니다. 올해 9월부터는 우리 김재은 부원장으로 하여금 제가 했던 강의 원고를 보고 제가 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내용의 강의를
우리 김재은 부원장이 하도록 하고 제가 보충 설명을 하는 식으로 지금 원래부터는 강의를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줌 수업이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1시까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줌 수업보다 더 중요한 게 질의응답입니다. 줌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데 매주 일요일 1시 반부터 3시 반, 그리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줌 질의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줌 심화 모임,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줌 질의응답 중에서도 또 심화 모임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근데 이때는 너무나 상세한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질의응답이라든지 심화 모임에서 이야기가 되는 요 내용들은 제가 유튜브에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할 수가 없는데, 오히려 이 수업을 듣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이 질의응답을 듣다가 보면은 본인이 필요하면 본인이 질문을 하고 본인이 질의응답을 해도 되지만, 다른 가족들이 질의응답을 하는 것을, 다른 가족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아무튼 이줌 수업, 줌 질의응답, 심화 모임 이런 데 참여해 주십사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 프로그램은 패키지로 하나로 묶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프로그램을 합해서 돈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한 가족 단위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에 한 분이 등록하든 두 분이, 한 분이 들으시든 두 분이 들으시든 세 분이 들으시든 가격은 한분 가격으로 다 들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 가족 단위로 매월 20만 원인데, 첫 5개월간 매월 20만 원이고, 그 다음에 6개월째부터는 매월 10만 원으로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장 교육 참여자와 현장 교육 이수자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바로 매월 10만 원으로 요줌 교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줌 수업, 줌 질의응답, 줌 심화 모임 다 합해서 요 가격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줌 수업, 줌 질의응답, 줌 심화 모임 요세 가지 프로그램을 모두 다 합해서, 그리고 한 분만이 아니라 전 가족이 다 들으셔도 요 가격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줌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 교육이 있는데, 현장 교육은 대구의 대명동에 있는 저희 재은심리상담센터와 그리고 경기도 양평에 제가 전원주택을 하나 임대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 전원주택의 거실에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교육장 규모가 크지 않아서 인원을 많이 모집은 못합니다. 약간 제 생각에 10명 내외 정도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게제 바람인데요. 아무튼 대구와 양평에서 모집하고 있고요. 모집은 매년 3월 초와 그리고 9월 초가 개강입니다. 이때까지는 요 개강 날짜가 좀 들쭉날쭉했었고, 이때까지는 제가 4개월 과정으로 이 현장 교육을 운영했는데, 이제부터는 현장 교육을 제가 6개월 과정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9월에 지금 모집하고 있는 팀들부터는 6개월 교육 과정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6개월 교육 과정으로 하니까 이제 개강 날짜를 일정하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9월 초에 그리고 3월 초에 이렇게 이제 모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6개월 교육 과정인데, 6개월이라고 하는 게월 2회 교육입니다. 월 2회 격주로, 월 2회, 그러니까 목요일 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한 번에 4시간씩 한 달에 두 번, 목요일 날한 달에 두번 모임을 교육을 하고요. 총 6달이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해서 이렇게 6달이니까 총 12회기 교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현장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가족은 한 분당 120만 원, 6개월 과정, 6개월 총 12회기 교육에서 가족은 한 분당 120만 원, 당사자는 한 분당 80만 원. 상당히 가격이 비싸지만 제가 자부하건대 등록해서 들으시면 충분히 들으시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소수 인원으로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교육을 와서 직접 듣는 것도 집중력 있게 들으실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한분한 분의 가정마다 전부 다 상세하게 거의 개인 상담 수준으로 자세하게 의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그러니까 이 가격이 절대로 아깝지 않을 거라고 제가 자부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제 강의를 한 번만 들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가족분들 중에는 한번 들으시고 나서 재수강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재수강 시에는 이 가격을 절반 가격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이렇게 재은 심리 상담 센터 대구와 양평에서 재은 심리 상담 센터를 운영하면서 심리 상담을 하고 있고 줌 교육을 하고 있고 현장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심리 상담 또줌 교육 현장 교육에 등록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053-616-6666, 053-616-6666으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 가지를 빠뜨렸네요. 제가 이제 요 교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와 가족이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요 교재를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게 나왔거든요. 이 교재를 가지고 요번 9월부터 이제 하게 되는 현장 교육과 그리고 9월부터 하는 줌 교육의 교재로 이제 사용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교육은 6개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줌 교육은 1년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교재로 요거를 사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후로도 이제 유튜브에 쭉 올라가는 영상들이 요 교재의 내용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쭉 올라갈 거예요. 책의 제목이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와 가족이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고, 책값이 한 권당 3만 원, 그리고 우편 비용 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줌은 판매거든요. 그래서 책이 필요하신 분은 재은 심리 상담 센터로 연락을 해주시고, 재은 심리 상담 센터 전화번호는 053-616-6666, 053-616-6666입니다. 재은 심리 상담 센터로 연락을 해주셔요. 요 책의 내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12가지 해서 병에 대한 관점, 그다음 낫기 위한 방법, 그리고 증상 관리, 회복을 향한 과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조현병 조울증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질문 12가지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책이 이제 쭉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데에서 제일 중점은 당사자와 가족이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을 가르쳐 드리고자 하는 것이 제 교육의 핵심입니다. 제 현장 교육의 핵심이고, 줌 교육의 핵심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저의 심리 상담에서도 역시 스스로가 할수 있는 일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이제 심리 상담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053-616-6666 전화하셔서 책 주문해 주시고, 또 현장 교육도 등록해 주시고, 줌 교육도 등록해 주시고, 심리 상담도 신청해 주시고. 아무튼 이용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